오늘 하게 될 실험은 여러 가지 화합물의 불꽃색을 관찰하고 그 화합물에 들어있는 금속 원소를 구별해보는 실험입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가스토치와 진한 질산 등을 사용하니 장갑과 실험복을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먼저 금속염 시료들을 증류수에 녹여 각각의 수용액을 만들고 라벨지에 이름을 써서 붙입니다. 진한 질산은 니크롬선에 남아있는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는 세척제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니크롬선을 진한 질산에 담갔다가 꺼낸 후 토치의 겉불꽃에 갖다 댑니다. 금속 원소나 금속 원소가 포함된 화합물을 겉불꽃 속에 넣으면 각 금속 원소의 고유한 불꽃색이 나타나기 때문에 금속 원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니크롬선에 황산구리 수용액을 묻혀 토치의 겉불꽃에 갖다 댑니다. 자, 청록색의 불꽃이 보이나요? 불꽃색을 확인한 후 표에 기록합니다. 진한 질산에 담겨있던 다른 니크롬선에 염화구리 수용액을 묻혀 토치의 겉불꽃에 갖다 댑니다. 자, 청록색의 불꽃이 보이나요? 황산구리 수용액대와 같은 색깔이죠? 이렇게 불꽃색을 확인한 후 표에 기록합니다. 이번에는 니크롬선에 염화나트륨 수용액을 묻혀 토치의 겉불꽃에 갖다 댑니다. 자, 노란색의 불꽃이 보이나요? 불꽃색을 확인한 후 앞에서와 같이 표에 기록합니다. 다음에는 니크롬선에 염화리튬 수용액을 묻혀 토치의 겉불꽃에 갖다 댑니다. 자, 빨간색의 불꽃이 보이죠? 금속 시료를 녹인 다른 수용액들도 확인해보죠. 니크롬선에 염화칼슘 수용액을 묻혀 토치의 겉불꽃에 갖다 대면 불꽃색은 어떨까요? 주황색의 불꽃이네요. 질산칼륨은 어떨까요? 니크롬선에 질산칼륨 수용액을 묻혀 토치의 겉불꽃에 대보겠습니다. 보라색입니다. 마지막으로 니크롬선에 황산바륨 수용액을 묻혀 토치의 겉불꽃에 대보겠습니다. 황록색이죠? 마지막으로 표에 기록해보죠. 자, 이렇게 오늘 실험을 통해 여러 가지 화합물의 불꽃색을 관찰해봤는데요. 오늘 실험을 정리해볼까요? 먼저 음이온이 달라도 금속 양이온의 종류가 같으면 같은 색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음이온이 같아도 금속 양이온이 다르면 다른 불꽃 반응색이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시료에 포함된 금속이온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트륨과 칼슘의 불꽃 반응색은 육안으로 명확하게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분광기를 사용해서 불꽃의 스펙트럼을 관찰하면
비슷하게 보이는 불꽃색을 띠는 금속 원소의 구별이 가능합니다. 원소의 종류에 따라 고유한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므로 성분 원소의 확인에 이용할 수 있죠. 육안으로 명확하게 구별하기 어려웠던 나트륨과 칼슘의 불꽃 반응색은 분광기를 통해 확인해보니 선의 위치, 굵기, 개수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이때 분광기 대신 편광필름을 이용하여 관찰해도 구별이 가능합니다. 금속염을 수용액 상태로 실험하기 번거로울 경우 교실이나 실험실의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금속이온이 포함된 고체 연료 형태의 시료로 안전하게 시범 실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구리, 나트륨, 리튬, 칼슘, 칼륨, 바륨 등 6가지 불꽃색을 관찰할 수 있는데요. 각각의 고체 시료에 불을 붙여 각기 다른 불꽃색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구리의 불꽃색은 청록색, 나트륨은 노란색, 리튬은 빨간색, 칼슘은 주황색, 칼륨은 보라색, 바륨은 황록색으로 결과는 액체 시료와 같습니다.